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의 오늘의 주식 시황 12월 5일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시황 방송 계속 좀 올리고 있는데요. 전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보시면 전고점 라인에 그러니까 2450 라인 그리고 60일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봉이 났으니 내일 하루 정도 더 상승 가능하다. 이런 말씀 미리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0일이 지금 위에서 저항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벼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다시 나온다면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횡보 기간을 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 기관 외국인 동이 또 매수에 동참을 해서 양봉으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기관이 제법 한 2,900억 정도 매수에 가담했고요.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자, 전일 그러니까 방송할 때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음봉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추가 하락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전일과 동이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20일에 지지를 받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되거든요. 이 라인은 770 라인을 지지를 못하고 강하게 이탈해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강한 랠리를 할때 여기가 보시면 11월 10일이죠. 그리고 16일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이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10일부터 16일 사이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그냥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팔아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또 강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은 고점에서 상당한 지금 흔들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기 인근에 보시게 되면 음봉이 큰 음봉이 없는데 여기 지금 고점 라인에서 보면 큰 음봉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코스닥인데 이러한 부위 675 라인 이 정도에서 선취매를 해서 지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인지 뒤늦게 많이 오른 종목을 조금 조정받았다 해서 섣부르게 매수하는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스닥은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을 좀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고점 시현 이후에 지금 제법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반등 타이밍이죠. 자, 여기서 강하게 안 밀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강하게 풀베팅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추세가 깨어지려고 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반도체 부분에서 좀 강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철강에서 상당히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증권주도 일부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IT라든지 제약주라든지 강하게 상승 랠리를 가져올 때 비교적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또한 또 중국과의 그런 조금 관계가 완화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전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IT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쭉 287만 6천원을 찍고 난 다음 지금 강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가가 256만 3천원이니까 31만 정도 빠졌으니까 10%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부위에서 무턱대고 따라갔던 분이라면 비중이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크게 매매를 하신 분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큰 손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도 이제 20일, 60일도 깨졌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전고점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상승 시도 나오다가 만약에 크게 밀려버릴 때가 더 위험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IT 핵심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대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뭐 아주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건설주 이제 쌍바닥 시연하면서 오늘 제법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철강주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전고점 이제 돌파할지 이제 테스트하고 있죠. 자, 연이어서 계속적인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하락 트렌드를 돌려내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턴하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동차 부품인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보시면 박스권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관심 종목군들의 지금 업종별로 대장주 바로 이등주 정도로 이렇게 제가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럼 섹터별로 나누게 되면 20종목에서 한 30종목 정도로 핵심 우량주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어느 업종이 강한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중국 관련해서, 자, 화장품주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내수주가 지금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웨이, 신세계. 아무래도 외국인들, 이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아마 되어서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오뚜기도 지금 모양이 딱 나왔죠. 자, CJ제당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모양인데, 자, 이마트, 오리온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호텔신라 이러한 종목들 지금 상당히 모양이 괜찮다. 자, 제약주들, 뭐 랠리했던 제약주들, 한미약품, 물론 코스닥 종목에 여러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코스피 위주로 지금 뽑아봤는데요. 자,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들 완전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러한 종목들 코스닥과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쫙 상승하고 이제 여기에서 반등 나올 것인지 깨져버릴 것인지 그런 변곡 구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종목들을 수익 나고 있던 종목들이 추세가 훼손될 것처럼 보이시면 차익 실현하시고요.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안정될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